지금은 경기가 매우 어려워서 경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재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버틸 수 있으면 최대한 버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으로 발령된다? 가족들하고 좀 떨어진다? 아니, 그래도 버텨야죠. 뭐제 지인 중에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인데요. 뭐 가족은 전부 다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서울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의 나이에 나와서 다른 어딘가로 가기 어렵다라는 걸 알죠. 그 친구는 금융업계만 있었는데요. 한 회사만 거의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회사에서 다른 어딘가를 가서 새로이 자리매김해서 적응하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오프라인 유통에서 16년, 그 다음에는 물류회사, 그 다음에는 식품제조사, 지금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유통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한 5년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제가 여러 회사를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 회사가 저한테는 참잘 맞고 감사하다라는 걸 압니다. 물론 초대사만큼 저에게 맞는 곳은 없죠. 하지만 첫 번째 회사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도 않고, 주어진다 한들 제가 새로운 회사에 잘또 자리매김해서 성과를 내면서 다닌다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든 자리매김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좀더 안정적으로 안정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궁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의 이제 직장 삶은, 직장인의 삶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빡빡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뭐, 참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의 삶을 좀잘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지내야 될 국리를 내야 됩니다. 뭐, 결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좀잘 이제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걱정도 많이 되죠. 두렵죠. 하지만 그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 좀잘 헤쳐나갈 국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면서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더 빡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빡빡하고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또 살아가야죠. 헤쳐나가야죠. 헤쳐나가려고 애쓰다 보면 길은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내왔습니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쩌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또 대응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는 건 항상 어렵다라는 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각오를 다져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두렵죠? 많이 겁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자도 많이 늘어나고, 이래저래, 뭐, 이런 생각, 얘기도 하죠. 49살, 외벌이 아들 하나 둔 가장입니다. 잘못 삐끗하면 한 가정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83년생인데 5년간 다니던 직장이 파산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했는데 전보다 일이 더 많아지고 힘들지만 갈 데가 없다. 하루에 11시간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운전만 하고 있다. 이러다가 사고로 죽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든다. 뭐 이래저래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41살에 취직도 못하고 단기 계약직도 결국 단기이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닌다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이 든답니다. 직장인의 가장 미련한 착각이 버티는 자가 승리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잘려나간 나이가 점점 어려진답니다.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회사에 50대 분들도 있었고, 40대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50대가 없어지고, 지금은 거의 다 전멸이다. 뭐, 이래저래, 40대 중후반이 되면, 낙동강을 오리할 신세다. 40대 중후반만 되어도 중소기업도 나이가 많다고 안 뽑는다고 한다. 이러는 거죠. 뭐,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자존심 버리고 몇년더 버티다가 쫓겨날지, 이런 것보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기 살길 찾는 게 좋을지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퇴직을 한다. 40대냐, 50대냐, 60대냐의 차이다. 근로자는 남의 집 멋인 것 같다. 돈을 위해서 더 큰,
대감집의 모습이 되길 원하지만 정작 나이 들어 쓸모없어서 버려지면 비슷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49살에 구조조정 일환으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뭐 지금은 투자자로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 어느새가 되니까 도태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생각들이. 뭐 결국은 살 때도 많이 힘들더라는 겁니다.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대출 없이 성실하게 차근차근하게만 살아도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힘든 것 같다.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고요. 좀 더 부지런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삶이 좀 어렵죠. 뭐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요. 뭐 40대가 구조적 타겟이다. 뭡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위기는 다 닥친다. 위기를 기회로 짜는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생존 전략이 참 말처럼 쉽진 않더라는 거. 많이 내려놔야 되고 환골탈태해야 되고 108도 삶이 모두가 모든 게 다 바뀌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좀 더 삶을 되돌아보고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지도 궁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중간중간 위기가 온다. 충격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충격을, 그 위기를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또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차분하게 정신을 좀 차리고 좀 더 강하게 살아갈 국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힘들다. 참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걱정이 많이 되죠. 참 어찌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의 살 길은 스스로 마련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짜는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생존하는 것 자체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말이 쉽냐?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스스로 물어봐야죠. 두려움, 불안 이것들을 계속 느낀다라는 겁니다. 도망칠 거냐 싸울 거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참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회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뭐 잘 생각해 봐야죠. 우리의 세상은 앞으로 있잖아요. 얼마든지 변화가 있고 또 혁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부지런히 만들어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쉽지 현실은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저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일입니다. 저걸로 밥벌이라고 산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될지 좀 더 치열하게 치밀하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